솔직히 신경 먹어서 그런 것도 좀 신경 주시죠. 고양이들이 이분들의 차별을 위해서 얘기가 잘하는데 펌프를 할 수 있어요. 거북이 같은 경우는 등대가 배가 안 돼. 그리고 아이가 수술을 좀 잘하는데 탈피를 공부하고 기회용에 펌프를 할 거야. 탈피를 했는데 탈피를 하는데 탈피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영양 상태가 안 좋구나. 탈피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 피부 밑에 림프가 그냥 부딪혀서 껍질이 뜯어져 있어요. 근데 오줌으로 해서 괜찮은데 뭐 핀셋이나 보면 이렇게 뛰려고 하는 순간 잘못하면 눈이 다 말라서 그러면 아무 수술을 해야 돼요. 눈도 병원에서 껍질을 녹이는 알레르기 게 있어요. 그걸 떨어뜨려서 며칠 더 없어지게 그걸 뜯으려고 하면 다른 부분은 괜찮은데 눈에는 자기 몸에 에너지가 억지를 이용해서 활용하면 지방이 간에 지방이 쌓여서 지방간이 되어서 아무 힘들고 간은 내생물을 갖다가 만들어주고 성공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은요 자신 있으시면 찾아보시면 우리 애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이 목걸이 같은 거 꼬리가 꼬리 같은 거